우리 친구들 예쁘게 공수 인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할머니가 들려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왕자 세종대왕 이야기 기억나요? 네. 까마귀? 아이, 지난주에는 할머니가 세종대왕 이야기 해줬죠? 몰라요. 그랬어? 네네네.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파. 우리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친구들? 네. 이거 우리 한글 배울 때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자를 공부하지 않고 한글로 쉽게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글날 혹시 알아요? 한글날. 네, 어제였어. 어제 그걸 알아요? 네. 우리 한글날이 왜 그러냐면 한글을 처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준 날이래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글날을 만들었대요. 그럼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찻잔의 비밀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 혹시 비밀 있어요? 네. 뭐 있어요, 비밀? 장난감 안 가지고 올 거라고? 다른 사람은 비밀 있어요, 없어요? 저 있어요. 뭐 있어요? 저가 엄마 나 비밀 있어요. 있을 때 저 1층에 있는 김찬원의 친구 집에 몰래 놀러 몰래 놀러 갔어요. 할머니 비밀은 뭐냐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개씩 풀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친구들 할머니를 한번 자세히 봐요. 할머니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봐요. 물 마시고 있고. 할머니가 뭐 했을까? 물 쏟았어요. 물을 쏟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할머니가 물 마시다가 컵을 떨어뜨려서 깨줬어요. 그러면 깨진 컵을 다시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오늘 찻잔의 비밀이 뭔지 궁금하지요? 오늘 이야기.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로 우리 들어가자. 우리 할머니 보고. 그럼 오늘 이야기 찻잔의 비밀 이야기 속으로 다 함께 출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옛날에 욕심이 많고 남복간 왕이 살았어요. 왕은 신기한 보물만 보면 탐이 났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보물이 생기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그것을 갖고야 말았어요. 그 중에서도 왕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보석처럼 반짝 빛나는 찻잔이었어요. 그 찻잔을 만든 사람은 그 방법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찻잔은 지금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 한 개뿐이래요. 와, 정말 아름다운 찻잔이야. 이게 천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어느 날 왕은 찻잔을 꺼내서 보다가 와장창 깨뜨렸어요. 아휴, 이걸 어째.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이 깨진 찻잔을 원래대로 붙여놓도록 하여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왕의 말씀을 듣고 신하들은 무척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깨진 찻잔을 원래대로 붙일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참 뒤에
한참 뒤에 한 신하가 슬며시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남쪽 지방에 어떤 할아버지가 항아리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아리만 만들기 때문에 깨진 찻잔을 원래대로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가마에 항아리를 굽고 있었어요. 그대가 항아리를 잘 만든다는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 왕이 제일 좋아하시는 찻잔인데 그만 깨고 말았소. 이것과 똑같이 원래대로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러자 할아버지는 신하들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저는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깨진 찻잔을 원래대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걸린 일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눈을 살짝 뜨면서 그러면은 깨진 찻잔을 여기 놓고 가시오. 그리고 1년 뒤에 찾으러 오십시오. 그러자 신하들이 돌아간 뒤에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먹고 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깨진 찻잔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1년이 지났어요. 신하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우리 임금님의 찻잔은 어떻게 되었소? 신하들이 묻자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놨어요. 산산조각이 났던 찻잔이 원래대로 다 붙어있는 거예요. 아우, 이것이 그 깨진 찻잔 바로 그것인가? 정말로 어쩌면 이렇게 잘 붙여놓았지? 신하들은 진심으로 할아버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그 찻잔을 받은 왕은 무척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금은 보화를 보내주었어요.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보물이 필요 없으니까 모두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보물을 받지 않았어요. 왕의 깨진 찻잔을 고쳤다는 소문이 나자 할아버지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도 제자를 삼지 않았어요. 늘 하던 것처럼 항아리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는 할아버지께 그 깨진 찻잔을 어떻게 붙였느냐고 여쭈어 보았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업실에 들어가서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작업실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손자가 작업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작업실에는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항아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파란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이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손자는 그 파란 보자기를 살짝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보자기 속에는 신하들이 가지고 왔던 깨진 찻잔이 있었어요. 아, 할아버지가 깨진 찻잔을 원래대로 붙인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다시 찻잔을 만든 것이구나. 할아버지는 찻잔을 만드는 방법을 혼자서 열심히 연구해서 찻잔을 새로 만든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자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단숨에 달려가서 확 안겼어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이 있느냐? 할아버지, 제가 파란 보자기에 쌓여있는 깨진 찻잔을 보았어요. 그렇구나. 세상엔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건 없단다. 너도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손자는 열심히 항아리 만드는 법을 배웠대요. 손자는 할아버지만큼이나 항아리를 잘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네. 그럼 할머니하고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게 뭐냐면 찻잔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욕심 많은 왕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찻잔이 깨졌어요. 그러자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시 만들라고 했을까요? 붙이라고 했을까요? 붙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서로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할아버지한테 부탁하기로. 그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서 넘겨봐요. 잠깐만 여기 보고 우리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 혹시 부모님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망가뜨린 적 있어요? 아니요. 아빠가 망가뜨린 적 있어요. 아니고 엄마가 치즈를 깨뜨렸어요. 엄마가 깨뜨렸어요? 엄마가 깨뜨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적 없어요? 깨뜨렸어요. 그러면 친구 말해봐요. 친구 말해봐. 잠깐만 저 친구 말하고. 안 혼났어? 와 다행이다. 그랬구나. 우리 친구는. 깨뜨렸어요. 엄마가 깨뜨렸어? 친구가 깨뜨린 게 아니고. 아 그럴 때 우리 친구 마음은 어때요? 나 해봐 그럼. 근데 엄마가 잠깐만. 아빠한테 시켰어요. 그랬구나. 근데 할머니도 설거지 하다가 컵을 깨뜨린 적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아깝고 서운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자. 이거는 컵이 어떻게 됐어요? 더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까 조각조각 났던 컵이 원래대로 붙여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컵을 받아든 왕은 무척 기뻐하면서 할아버지께 금은 보화를 보내줬죠. 근데 할아버지 그 보화를 보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컵은 이렇게 붙인 걸까요? 아닐 걸까요?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거였어요. 진짜 잘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 만들었을까? 다른 친구가 뭐라 그랬더라? 여기에서 할아버지는 안 나와요. 여기에 할아버지 아는데. 이건 왕이에요. 우리 여기 그림에서는 할아버지가 왕이 안 나와요. 할아버지 아는데. 알아요? 어디 있어요, 왕? 왕은 여기 있어요. 이게 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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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림 속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이게 그러면 할아버지고 이게 왕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림 아니야. 다 봤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한 번만 우리 할머니 쳐다보세요. 우리 물이 엎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진 컵을 다시 똑같이 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깨진 컵을 똑같이 원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1년 동안이나 찻잔 만드는 방법을 혼자서 배워서 찻잔을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혜롭게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될 수 뭐야?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할머니 이야기 끝났으니까 우리 마무리 노래하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공수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할머니 또 만나요. 네.